약속해 주신 그 축복이 약속된 가나안 땅을 이제 계속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지난번에 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네, 이제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여기에서 이제 시딤에서 아벨을 거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 요단 강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겠죠. 그래서 이 건널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 요단 강물 안에 들어가자 흘러내리던 강물이 여기서 멈추고 흘러내리지 않고 그래서 강바닥이 나가지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에 300만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다 이 강을 건너게 됐다고 했습니다. 여기 뭐 다리도 없고 그 200만에 300만 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배를 가지고 건넌다고 해도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 바닥에서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이 길갈이라는 곳에다가 돌 무덤을 쌓아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 후손들에게 또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이걸 돌 무더기를 쌓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다가 이제 여기서 본부를 세우고 길갈의 작전본부라고 하지 본부를 세우고 여기서 할례를 행하고 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이 만나가 광야에서 계속 출애굽했을 때부터 내려오던 만나가 여기서 끊어졌어요. 이제는 자기들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가 아니라 스스로 양식을 취하여서 먹어야 되는 그런 거예요. 여기 길갈에 본부를 둔 이들이 이 가나안 땅을 다 이제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그 길목에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도시가 이 도성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 여리고는 사실은 그렇게 큰 어떤 도시는 아니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 에리고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물도 많고 아주 굉장히 그 당시 상업과 이런 무역의 그런 중심지로서 아주 좋은 땅이 비옥하고 굉장히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여리고가 버티고 있는데 여리고가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이 여리고를 점령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을 그 하나님께 주신 기업을 점령해 갈 수, 그걸 기업으로 취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그런 면적은 한 32km 한 32km제곱미터 정도 되는 그런 거라고 이제 합니다. 근데 한번 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걸 어떤 분들이 이제 이걸 복원을 했어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여리고성은 이렇게 이제 하층 성벽이 이렇게 쭉 있고 여기 도랑이 있어서 이제 함부로 이게 들어오지 못하게 딱 돼 있는데 성곽이 외곽과 내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간격이 한 3.5에서 4m 정도 되고 이 외부의 성곽 이 내부가 있는데 이 두께가 한 3.5m에서 4m 정도 되는 이 성벽이 굉장히 아주 한 4m 된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그 위로 마차가 지나갈 수 있는 이런 두께로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요걸 이제 한번 더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지금 파괴되기 전에 에루살렘 이 안에가 이제 도시가 있죠. 성이. 그럼 이 성벽이 지금 성곽이 쭉 있는데 이렇게 성이 남자가 돼요. 옹벽을 이렇게 쌓고 그 다음에 바깥에다 진흙과 벽돌로 이렇게 벽을 쌓았어요. 그 이게 뭐냐면 외벽입니다. 그리고 제방이 이렇게 있고 또 이 위에 안쪽에 진흙과 벽돌로 해서 이 성벽을 또 쌓았습니다. 굉장히 근데 이게
이 넓이 이 폭이 한 3.5에서 4m 정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높이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바닥에서부터 보면 이게 12m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런 이게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이 성이 그야말로 막 거대한 이런 어떤 성벽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견고하게 여기는 이제 요새가 다 돼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스라엘이 그 당시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무기와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그 엄청난 견고한 철옹성인 여리고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리고를 점령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이 가나안 땅, 이 안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여리고 성을 정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거기 한번 이제 여러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한번 같이 한번 먼저 읽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믿음으로 정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을 극복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애굽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을 의미하고 이 홍해를 우리는 영적으로 뭐라 하겠어요? 세례를 받는 것이다. 여기 이제 이 광야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연단과 무슨 기간이요? 훈련. 예, 훈련을 받는 그 과정이에요. 이 기간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약 40년 동안 이제 시간을 보냈잖아요. 이런 기간이. 그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 뭐를 의미한다고요? 축복.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해 주신 축복을 의미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을, 가나안 땅을 가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생활하던 그들이 해방돼가지고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죠. 마귀의 종노라 안 돼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죠. 우리는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지만 우리는 세례를 받고 이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뭐냐면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받아. 그래서 세상에서 옛날에 그런 옛사람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쓰임받게 축복받게 합당한 사람으로 연단과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 요단강은 내가 죽는 거,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준 가나안 땅, 우리는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 안에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하여 약속해 놓으신 축복을 말하는데, 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이걸 전쟁을 하면서 하나하나 취하해서 자신들의 기업으로 그걸 얻었다겠죠.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에베소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으로 너희에게 복 주시되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해 놓고 있어요. 그 약속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축복은 물질적인 것, 건강과 자녀와 이런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이 축복은 가만히 있으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으로 이 선한 싸움을 싸워서 우리의 기업으로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로 갔죠. 예, 길갈에 갔는데 여기다 이제 본부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뭐가 있다고요? 여리고가 있다 했지. 여리고. 여리고 성이 있는 거예요. 이 성을 이제 정복을 해야 돼. 그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그 축복을 가로막는 뭐가 있다? 장애물이 있어요. 올해 예를 들어 2022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2022년 이 새해가 시작됐는데 이 새해에 내가 어떤 목표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했는데 그 목표를 가로막고 있는 것, 나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가정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고, 사업의 성공을 가로막는 여리고 같은 장애물이 있고, 내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여리고가 있고, 축복을 가로막는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요? 아, 쉬운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나의 이런 행복과 성공과 미래와 성장과 교회로 하면 부흥과 사업을 하면 사업의 큰 성공과 이런 걸 가로막는 장애물이 여리고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거 실제 여리고라는 성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장애물들이 여리고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성을 정복해야만이 이 땅을 이제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2022년도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으면 이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여리고, 행복을 가로막는 여리고, 교회도 성장을, 부흥을 가로막는 여리고, 이런 것들을, 여리고를 우리가 무너뜨리고 정복해야 어떻게 돼요? 2022년이 우리에게 축복의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 한번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기업으로 얻으려고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였는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뭐가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여리고라는 이 성이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자, 그림을 다시 한번 그 앞에 거. 네. 여기 이제 보십시오. 자, 요단을 건너 길갈에 갔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가 뭐가 있어? 여리고가 있잖아요. 여리고를 점령해 아이 베델 이쪽에 이제 이게 남부예요. 이쪽은 남부를 점령하고 나중에 이제 북부 이쪽을 이제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업을 이제 얻는 거예요. 이제 이걸 하나하나 이제 볼 거예요. 아이 그 다음에 베델 쭉 하나씩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전쟁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취하는지, 그리고 나중에 이 땅을 어떻게 기업을 분배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볼 건데, 여기 보니까 지금 여리고가 딱 앞에 가 있잖아요. 그 이걸 어떻게 돼? 먼저 정복해야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기업을 얻을 수 있다. 근데 다시 뒤에 그림 한번 이제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제 외벽과 내벽으로 성곽이 되어 있고, 굉장히 또 여기에는 도랑이 있어서 함부로 건너올 수도 없고, 이제 지금 이 안에 이건 모형도니까 이건 이제 도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외벽과 내벽이 있는 이 두께가, 그리고 높이가 어마어마해요. 다시 넘겨보세요. 네, 이렇게 엄청난 높이가 외벽이 약 12m, 이렇게 밑에는 옹벽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안반이 있다고 그래요. 안반, 거기에 보면 여리고 성이 이 성벽을 쌓았던 곳에 보면 안반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 굉장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옹벽 위로는 진흙과 벽돌로 해서 이렇게 높이 성벽을 쌓았고, 여기는 이제 얼마 안 된 굉장히 이게 폭이 넓다고 했죠. 이렇게 이제 요새 진지들 망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간격이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또 성벽을 이렇게 쌓았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그 여기에 이제 이런 지금 도시가 이제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점령한다는 것, 저걸 점령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저걸 점령한다는 것은 저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도시를 정복한다는 건 굉장히 인간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그때의 힘으로, 지금 같으면 뭐 중장비를 동원하고 뭘 하고 막 이런 걸 여러 가지 할 수 있었겠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을 때니까. 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앞길을 막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정말 극복할 수 없는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 사업의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 또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 또 내 앞길을 가로막는,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이런 장애물이 있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오늘 우리에게는 여리고라는 겁니다. 여리고. 이 여리고는 반드시 정복해야 합니다.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는 여리고를 만났을 때 그것을 정복하려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축복의 땅을 이제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래, 그걸 기업으로 얻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이걸 그러면은, 이 여리고를 그걸 정복하는가. 정복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그게 이제 거기 밑에 말씀에 나와요.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여리고성을 쳐다보고 여리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어떻게 저걸 점령하지? 어떻게 저 성벽을 무너뜨리지?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여리고성을 보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문제의 여리고,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축복을 가로막는, 성공을 가로막는 이 여리고를 보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방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이 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정복하게 해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 이 문제의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다, 내 앞길을 가로막는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부딪혀보지도 않고 못해 도저히 할 수 없어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어떤 문제들, 나의 어떤 가정의 행복, 내 신앙의 성장, 나의 사업의 어떤 성공, 나의 축복을 가로막는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때요?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겠네. 안 된다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절대 그 여리고를 정복하지 못하고 축복을 받지 못해. 아무리 여러분 앞에 거대한 그런 것이, 그 장애물이 사람일 수도 있고 법과 제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삶의 문제일 수도 있어. 그런데 이런 여리고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능력을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이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이거를 정복해? 그런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예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이 성을 너의 손에 다 넘겨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넘겨주셨다면 넘겨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보통 이게 극복하지 못한 분들은 나 힘으로 안 돼, 할 수 없어 막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다 여리고를 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축복을 가로막는 여리고를 정복하려면 그 문제의 여리고를, 앞길을 가로막는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확신과 믿음만 있고 무대뽀로 막 무작정 나가서 하면 어떻게 돼요? 여리고가 무너지겠어요? 아니, 거대한 여리고성 앞에 서서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 여리고 한번 다시 보여줘요. 이 여리고가 이렇게 근데 이걸 자기가 지금 여리고를 정복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이걸 보고 낙심해도 안 되지만 아니 무조건 가서 여리고를 막 무턱대고 이걸 공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내 인생의 문제, 내 앞길을 가로막는,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 문제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는 길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방법이 있고 여러분 길이 있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여리고를 정복할 첫째, 이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서 6장 3절부터 5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은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우리가 여리고를 정복하려면 정복할 수 있다, 확신과 믿음.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여리고를 정복하려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과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은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거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다 해도 내 힘으로, 내 지혜, 사람의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하려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그런 비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거를 우리가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어떻게 돼요? 여리고가 무너져. 아, 내가 아유 할 수 있어 하면 돼 이러면서 무조건 그냥 믿음으로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할 때 넘어지게 그 여리고가 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금방도 이제 나왔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여리고를 정복하는 방법은 뭐냐?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리고성이 너무 멋있게 보이죠? 네. 그 보면 지금 여기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요. 제사장들 앞에 일곱 지금 제사장이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지금 이제 불고 있어요. 나팔을 불어 여기서. 그리고 그 앞에는 더 앞에는 뭐 전군 군인들이 창을 들, 칼을 찬 군인들이 방패를 들고 이걸 이제 보호하면서 쭉 앞으로 이 성 주위를 쫙 도는 거예요. 그 뒤에는 이제 후군이 따라와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백성이 따라오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성을 도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뭐 성 이거 조그만 거면 모른데 이게 엄청나게 큰 성을 이거를 무슨 승용차로 쭉 돌아보면 금방 돌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걸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운데 메고 그 앞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 앞에 군인들이 나가서 먼저 칼을 가지고 나가고 뒤에 후군이 따로 백성이 따라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쭉 이렇게 이 성을 도는 거예요. 근데 엿새 동안 어떻게 돼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를 하게 했어요. 엿새 동안. 그리고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를 돌아요. 그럼 이거 일곱 바퀴 돌려면 어떻게 돼요? 저도 전에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수십 킬로를 돈 거야. 수십 킬로. 여러분 어때요? 하루에 수십 킬로 한번 여러분 걸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수십 킬로가 되는 거, 이걸 이 성을 돌려면 이게, 근데 하루에 일곱 바퀴를 돌려면, 그러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돌고 마지막 때는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어떻게 돼요? 또 이렇게 보니까 뚜 하고 길게 울려서 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팔 소리가 지금 길게 울려 퍼질 때 뒤에 따라가는 너희 백성들은 큰 소리로 무너진 여리고야 무너졌다, 여리고는 무너졌다 이렇게 믿음으로 외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자,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이에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미련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낫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 저 성이 어떻게 저렇게 한다고 무너져,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니 이 성 주위를 막 이렇게 돌아요. 성 주위를 도는데 그런데 한 바퀴 돌고 나니까 여기 좀 금이 간 것처럼 표시되는데 성이 어디가 좀 이렇게 쫙 무너져. 한쪽이 좀 금이 가. 막 금이 가. 둘째 날 도니까 좀 더 금이 또 더 벌어졌어. 셋째 날 가니까 한쪽이 막 무너져. 그리고 일곱째 날 가서 소리를 지니까 그냥 성이 쫙 무너진 게 아니죠. 어떻게 돼요? 이 성 주위를 도니까 이 성벽 위에가 엄청 높다 했잖아요. 여기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아 저것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전부 이 성을 주위를 빙빙 도니까 아니 저것들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막 비웃고 조롱하고 막 여기서 그랬을 겁니다. 이 성벽 위에서.
근데 그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돼?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요, 그걸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들 미쳤다. 아니 저러다고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근데 진짜 밥도 나오고 떡도 나와요. 예. 네. 근데 재밌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방식대로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그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여.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다 세상이 요즘 거짓말도 하고 사람 속이고 막 이런데 우리가 너무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이렇게 하면 어때? 야 세상이 너 같은 줄 아냐? 네가 다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이용해 먹고 이러지. 그 우리는 그래서 막 속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도와주세요. 아멘. 얼마나 이게 사람이 볼 때는 진짜 이게 불가능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하란 대로 가르쳐준 방법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도 못할 그런 방법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뭘 할 때 주님의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뭐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하면 금방 빨리 될 것 같지만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그 방법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됩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4번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4번. 이스라엘은 어떻게 철옹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정복했는가? 제일 먼저 뭐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해라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 가르쳐 주신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가르쳐 준 그 방법에 대한 그 비결에 대해서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그걸 하나님이 직접 해 주실 때도 있지만 방법을 가르쳐 주실 때도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깊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이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죠? 하나님께 막 이걸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영음을 들려주시거나 환상을 통해서나 꿈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앞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장애물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정복할 수 있는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먼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걸 음성으로 들었어요. 두 번째, 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거. 그대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어요. 13바퀴를 돌았는데 무엇으로 돌았다고요? 믿음으로. 아, 반드시 이 성 주위를 돌 때 어떻게 돼요? 이 성을 돌 때, 아, 이 성은 무너진다 하면서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아, 이게 돈다고 이게 성이 무너져? 돈다고 무너질까? 이러면서 하면 여러분 어때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반드시 성을 돌 때 하나님이 이 여리고를 무너지게 해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은 아무리 여러분 앞에 거대한 장애물이 있어도 반드시 그 장애물은 무너지고 여리고는 무너지고 정복된다고 믿고 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종. 이제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믿었죠. 그 믿었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뭐가 따라야 돼요? 행함이 따라요. 순종을 해야죠. 어떻게 했는가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셨죠. 그걸 이스라엘 백성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이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제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계속 7절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나. 여러분 아까 보셨죠? 무장한 정군 자들이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언약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잤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엿새 동안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일곱 바퀴를 돌았다 했죠. 자, 다시 봐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여호수아가 어떻게 아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라. 그리고 이렇게 일곱 제사장 일곱 나팔을 불고 전군과 후군이 있고 이렇게 해서 따라서 이 성을 돌라는 거예요. 쭉 이렇게 그러고 절대 여기 돌면서 뭐 하지 마라. 말하지 말고 그냥 침묵하면서 쭉 이렇게 제사장들만 나팔을 불고 이렇게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6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을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러분 아니 한 바퀴 돌고 그 힘들게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매일 돌아도 돼? 금도 조금도 안 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야 뭐 이거 돌아도 뭐 조금도 무슨 뭐 변화도 없고 이게 도대체 뭐야 막 이렇게 이제 누가 불평을 해요.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게 말이야. 같이 이제 맞장구를 치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뭐 이게 그냥 코로나처럼 퍼져가지고 전염병이 돼가지고 다 이제 원망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막 하나님 앞에 이제 제가 이제 보통 항상 해마다 했던 걸 지금 작년 올해 못하는데 여리고 뭐를 해요? 연초에는 작정기도를 해요. 보통 여리고 작정기도나 아니면 다니엘 작정기도회를 해요. 그럼 여리고 작정기도회는 보통 이제 13일 제가 많이 하고 다니엘 작정기도회는 21일 동안 많이 해요. 어쩔 때는 이제 일주일 동안 할 때도 있는데 거의 이제 13일 아니면 21일. 그럼 여리고를 때 7일 동안 돌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 올해 예를 들어서 이제 새해 시작할 때 매년 이제 했던 게 그거예요. 2022년도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1월 1일부터 일주일 동안 아니면 13일 동안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 이 해가 축복된 해가 되니까 우리 여리고 작정기도를 합시다 해가지고 매일 그렇게 릴레이 금식을 하면서 작정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혹시라도 성도들의 이제 어떤 그런 금식하다 보면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조금 이제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이제 안 하고 또 주님께 물어봐도 얼른 대답을 안 하셔서 그냥 이걸 제가 이제 이번에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런 이제 작정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아 하루 했으면 둘 했으면 3일째 4일째 막 며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금 뭐 안 좋은 것이 좋아지거나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아무리 작정 기도해도 아니 13일 동안 12일째까지 가도 아무 변화가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기도해도 대도 안 하네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네 앞길을 가로막는 여리고 그걸 나팔을 부는 거 이건 기도의 나팔을 우리가 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기도의 나팔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맸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했잖아요.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의 나팔을 불어 하나님 내 앞길을 가로막는 축복을 가로막는 여리고가 무너지게 해주세요 막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나팔을 부는데 아 이게 전혀 기미가 안 보이네. 그러면 어떻게 해? 사람들이 불평하고 의심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그걸 못하게 하려고 너희 절대 입을 닫아 아무 말 하지 마 딱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돌고 크게 이제 나팔을 길게 울려 불 때 그때 너희가 여리고는 무너졌다고 믿음으로 하나도 여리고 안 무너졌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여리고 무너졌다고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라고. 그러면 여리고가 무너지리라고. 아멘. 굉장히 이게 지금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어요. 거기 그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좀 방송실 한번 찾아주세요.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늦어지고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변화가 안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게 될 때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막 의심이 들 수도 있고 기도하다 낙심할 수도 있고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아, 내가 어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도 오, 조금 아프는 게 더 아파. 막 그리고 어떤 문제가 해결될 줄 알면 더 꼬여.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 뭐 기도해도 뭐 더 나빠지네. 막 문제가 더 꼬이네. 이러면서 여러분 어때요? 낙심할 수 있는. 근데 절대 우리가 작정했으면은 끝날 때까지 그거는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보고 요동하지 말고 막 입에서 부정적인 말 나오면 절대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 입을 꾹 닫고 환경이나 상황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의 나팔을 막 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아멘. 자, 찾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죠? 여기 보면 이제 5번에가 믿음의 선포가 나오잖아요. 이 성을 돌고 마지막에 큰 소리로 외치라겠죠? 그러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다시 이제 여러분 보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봤다. 여기 이제 이 굉장히 이걸 도우는 데 있어서 믿음이 필요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이제 마지막에 인내를 해야 돼요. 굉장히 이거 13일, 아니, 7일 동안 13박 이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거든요. 또 고통스럽기도 하고. 인내를 해야 돼. 그래서 인내하면서 나팔을 불고 마지막에 가서 길게 나팔을 울려볼 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돼요? 여리고는 무너졌다고 선포를.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아멘. 너희가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로는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은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지 않잖아요. 그랬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그대로 되라.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 열세 바퀴를 7일 동안 돌고 마지막에 어떻게, 이제 그림 뒤에 거 보세요. 뒤에.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이거 지금 선봉부대 있고 제사장 나팔든 이 일곱 제사장 있고 언약궤 있고 후미 부대가 쭉 있네요. 예, 이거 이제 이거 도는 거예요. 자, 이거 뒤에 거. 여기 보세요. 이제 지금 언약궤를 메고 이제 군인들 앞에 가고 제사장들 나팔 불고 언약궤를 맨 사람들 쭉 뒤에 또 이제 막 따라오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길게 나팔 소리 울려 부를 때 그때 어떻게 막 여리고를 바라보고 여리고는 무너졌다. 여리고는 무너졌다 하니까 그 초롱성 여리고가 어떻게 돼요? 일순간 막 무너져 내린 거.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고 순종을 하고 계속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계속 이 성을 돌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소리를 지니까 이 여리고가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여리고. 근데 이제 그 멍청한 사람들처럼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어디 전에 그거 나왔잖아요. 우리 뭐 어디 인터콤인가 어디서 그 사람들이 인도에 가서 어디 사원 있잖아요. 불교 사원을 빙빙 돌아. 그래가지고 언론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교회 망신 다 시키고 무슨 이 엉뚱한 짓거리들, 그런 짓거리, 그건 그리스도인의 그런 짓거리 하면서 사회적인 대이미지를 얼마나 추락시키고 그 전도에
크나큰 장애물이 되는지 몰라.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때? 열정은 있지만, 그러니까 주님이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뭐라 했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죠.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사람 열심히 한데 열매가 없어요. 왜 그러냐?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나주에 교회를 개척을 했었어요. 그 나주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목사님이 정말 영혼 구령의 열정이 대단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도해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있잖아요. 초저녁에 딱 무릎을 꿇으면 철학, 이제 기도할 때 밤에 철학 기도할 때 새벽에까지 무릎 꿇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도를 한 사람이요. 대단해요. 보통 같은 모든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가서 전도해. 근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전도를 하면 안 받아요. 또 왔다가도 한두 주 나오고 다 가버려.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을 전도를 어떻게 그 사람들을 해가지고 사람을 얻는지 그런 지혜가 부족해. 열정만 충만하지 지혜가 부족한 거야.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이 전도받은 질려버려요. 그래갖고 뭐 하면 슬슬 다 피해서 도망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열정 이외에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는 성공하기 유익하니 사업을 한다는 어떤 사람 열심히 하는데 지혜가 없어. 그럼 성공을 못해. 인간관계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면 돼.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막 자기는 열심히 한대.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있잖아요. 본인들은 모르죠. 근데 나한테 그런 게 막 들려와요. 그분 왜 그래요? 막 그래요. 이런 나한테. 그래서 왜 너무 좋으신 분인데 그러면 있잖아요. 아, 막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보면 어때요? 너무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때로는. 그 새벽 기도 여러분이 나오신 분들은 잠언을 제가 계속 이제 화요일 날 강의 설교하니까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들었을 거예요. 지혜가 제일이 지혜를 얻으라.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금이나 은을 얻는 것보다 지혜를 얻으라고 그러죠. 지혜가 있어야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직장 생활도 잘해. 지혜가 있어야 교회 생활도 잘해. 지혜가 있어야 인간관계를 잘해. 지혜가 있어야 사업이 성공해. 지혜가 있어야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다 지혜가 있어야 돼.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요? 지금도 매일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그랬어요. 이제 헌금에다 그랬잖아. 목사님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어봐라.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잖아요. 네. 지혜가 부족하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럼 나는 지혜가 부족하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세요. 매일 기도해야 돼. 저는 지금도요 그냥 성령의 능력과 은사만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해요. 왜? 내가 성령의 능력과 은사 받았소. 이걸 능력과 은사를 바르게 제대로 활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 목회도 지혜가 있어야 이걸 제대로 하죠. 그러니까 지혜를 매일 구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형제가 한번 기도했는가 몇 번 기도했는가 모르는데 형제님이 여기 지금 왔는가 안 왔는지 모르겠는데 형제님이 그랬어요. 지혜가 임했을까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 메시지. 여러분 이 언더는 이게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더해주세요. 지혜의 영을 부어주세요. 계속 지혜를 구하면은 어느 순간 딱 가면은요. 어떤 때는 확 하나님 부어주시기도 하지만 가랑비에 이슬이 그 옷이 젖듯이 한 건 잘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딱 보면 내가 지혜가 임했구나 이걸 딱 느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가끔 그런 소리 당신은 천재예요 그런 말을 들어요. 그래서 내가 나는 천재가 아니요. 네.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가끔 나를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면 당신은 천재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내가 천재가 아니죠. 근데 어떻게 해요? 아니 어떻게 그걸 뭐 하냐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부어주실 때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할 때 좀 한두 번 기도하다 포기하면 얻지 못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끝까지 끈질기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그거 보겠습니다. 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 무너졌잖아요.
이게 13바퀴를 돌 나팔을 불면서 13바퀴를 돌 때까지도 그만하도 안 갔어요. 그런데 13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길게 나팔을 여기서 이 제사장들이 일곱 나팔을 길게 울려 불 때 여리고를 향해서 백성이 외쳐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여리고가 일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 기도해도 작전 기도해도 전혀 미동이 없고 뭐 어떤 변화도 없고 안 될 것 같았는데 여러분 끝까지 기도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아멘. 그러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2022년도 앞길을 가로막는, 축복을 가로막는, 가정의 행복을 가로막는,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사업의 성공을 가로막는 이런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직장에서는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어떤 문제나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이 여리고를 정복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떤 여리고도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을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는데. 뭐, 그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내가 어떤, 저도 이제 여리고 뭐 그런 기도 비슷한 거 많이 했어요. 이 땅을, 이 교회당, 이 부지, 이걸 살 때, 제가 운동을 다니면서 매일 가가지고, 저희 집사람이랑 밤에 9시 기도회 끝나면 10시 넘으면 그때 여기 농공단지 거기로, 이제 운동경 가면서 꼭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 땅을 주세요. 또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주세요. 근데 그때는, 여기서부터 저희 입구 지금 우리 쭉 달라고 했던데 그리고 여기서 저 끝에 지금 주유소 나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까지가 아득하게 보였어요. 그 기도하면서 저게 진짜 어쩔때 내 마음속에 딱 그런 생각이 드는 저게 가능할까? 너무나 이게 뭐 넓은 그런 데여서 저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그래도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걸 기도했어요. 구했어요. 그랬더니 어때? 기도한 대로 됐어요. 그때 좀 더 크게 구할 걸. 그때 좀 더 크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네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아멘. 예. 제가 지금은 이제 이 뒤에 제가 그걸 한 가지 몰랐던 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뒤에다가 저는 처음에 그랬거든요. 지금 골드 클래스 있는데 저기를 땅을 더 사가지고 이 뒤에는 이제 도시계획이 묶여져 있으니까 그린벨트로 그래서 저쪽에 지금 골드크레스 그게 8차 들어섰는데 그쪽에를 땅을 사가지고 거기를 전부 이제 뭐 거기다 교육관도 짓고 체육관도 짓고 또 뭐 이런 그 요양 이런 시설도 하고 해가지고 어떤 한마 드림 어떤 타운을 만들려고 했는데 아니 이 골드크레스 저 사람들이 자기들 정체를 숨기고 이 아파트 공사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들어온 다음에 막 땅값을 천정부지로 달라니까 속여가지고 딱 다 이제 사가지고 여기 들어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우 너무 좀 에이 우리가 저기 살라겠네 그랬는데 이제 또 아파트 들어오니까 여기 지금 아파트 사신 분들 많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그래서 이사 와서 또 교회 생활하는데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 뒤에 이제 또 살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걸 알게 된 거예요. 2020년 2021년 3월 6월 31일부로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는 개인의 그 소유에 대해서 그것을 재산권 침해다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그 풀도록 허락했다는 거. 그래서 이 땅을 살려고 계속 했는데 이게 이제 좀 잘 안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어떤 할머니 땅을 한 천 몇 평 정도는 살 수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공사를 계속 많이 하고 돈이 별로 여유가 없었어요. 거의. 그래서 안 사고 이걸 문중 땅 뒤에 것까지 해서 한 4,000평 그거를 같이 사서 거기다 체육관도 짓고 교육관이랑 체육관을 짓고 요양시설을 하고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그거 이제 목포시에서 거기다 이제 이렇게 난개발이 되면 안 되니까 서희건설에 지금 아파트 짓는다는데 제가 이제 공원 녹지과 여러분 이제 혹시 이런 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공원 녹지과 가서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땅을 사가지고 이 땅이 뭐 지금 몇십만 평 된대요. 그러니까 그 땅의 일부니까 그걸 협의를 했으면은 교회 붙은 땅은 어느 정도 그게 많은 땅이 몇천 평은 많은 땅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줄 수도 있었는데 그래. 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제가 그냥 이거 안 된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물어봤으면 됐을 건데 그랬으면 야 길이 있다 방법이 있다 했으면 제가 찾아가지고 안 되면 시장님한테라도 가서 시장님 이거 그러면 어때요? 우리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뭐예요? 표잖아요. 목사는 그게 힘이요. 표잖아요. 표. 그러면 아 시장님이 어때요? 작년에 290표 차로 됐잖아요. 그럼 올해도 어쩔지 모르니까 시장님이 어때요? 아니 웬만한 건 다 교회는 어떻게 돼요? 들어주려고 하죠. 그랬으면 아 이제 너무 이제 지금은 이제 늦어가지고 너무 이제 할 수 없어 막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뭐 하는 건 그래서 지금 저쪽에 서해안 장례식장을 달라고 할까? 왜냐면 교회에서 멀면 안 되고 가까운 데다 좀 하고 싶어서 아니면 뭐 기상대 밑에 땅을 살까?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이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어떻게 돼요? 땅을 미리 사놔야 돼. 왜? 목포가 땅이 없어가지고 계속 땅값이 오르니까 건물 짓는 거. 근데 요양원은 뭐 치매 등급이나 이런 걸 뭐 어디 아픈 거 받은 사람만 들어가니까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들어가냐고. 그래서 이제 그 옆에다가 정말 실비로 저렴하게 우리 치매 판정이나 이런 거 안 받으신 분들도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이렇게 같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설을 하려고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일단은 땅을 사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도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땅을 보면 가서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땅 받기를 해야 돼. 주여 네 발바닥을 받는 걸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땅 받기를 하면서 여리고 작정 기도를 해야 돼요. 여리고 작정 기도. 주여 땅 받기를 하면서 여리고 작정. 그러면은 장애물이 무너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을 기업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여리고가 있습니까? 우리의 축복, 행복, 부흥, 내 그런 어떤 성공 이런 성장을 가로막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교회적으로는 안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금식하지 않아도 7일 동안 여리고 작정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13일 동안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리고 작정을 할 때 7일 혹은 13일 동안 할 수 있는데 그때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첫째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은 새벽기도 나와요. 간절한 기도. 그 다음에 뭐 아침 한 끼 정도 금식을 할 수도 있고 저녁을 할 수도 있고 예, 금식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니엘처럼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이제 어떤 방법이냐 감사의 애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2022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얻은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한 해에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의 기업으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